야, 테라스로 갈까? 그래, 거기가 좋아. 어쨌든 봐.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술 마시러 가는구나, 요새 맨날. 민용아, 네? 여기 아이라인 번졌다? 네? 잠깐만. 기다릴게. 본반장, 팬티 네. 보인다. 이파 빠져? 아니요. 아, 형. 예, 너 여기 묻었다. 침 말라 붙었다. 네? 아, 그러셨구나. 미나야. 어, 이모 왔어요? 어, 미나는? 아, 문방구 갔어요. 금방 올 거예요. 이쁜이 엄마 왔어. 아, 안녕하세요. 근데 옷을 또 뒤집어 입으셨네요. 어, 저거 엄마. 예, 집에 가는 길에 형부 남대문 열렸어요. 어? 어? 아유, 이게 언제 열렸어? 언니는? 친구 만나러 나가셨는데 안 들어오시네요. 안녕하세요. 예. 어, 예. 너 엉덩이 씹혔다. 예? 어, 엄마. 어, 뭐 연필 샀어? 응. 가자. 안녕히 계세요. 예, 네, 가세요. 아니 저 옆에 내가 한동안 잠잠하더니 왜 또 난리야? 봄이 되니까 입이 풀렸나? 아이고 진짜 눈 밝아. 어휴 무시워. 어휴. 아 이거 왜 안 올라가 이거? 아이 참. 여보. 아 여보 이거 왜 안 올라가? 이거 고장 났나 봐. 아 여보 있잖아. 잠깐 앉아봐. 응? 잠깐 앉아봐. 나 지금 어디 갔다 오게? 어디 갔다 오는데? 나 지금 선영이랑 땅 보고 왔다. 땅? 응. 아니 걔가 그 파주 쪽에 좋은 땅 있다고 그래서 가봤는데 진짜 괜찮을 것 같아. 그 거기가 그 택지 개발 지역이 돼서 2006년부터는 아파트가 들어설 거래. 그래서? 그래서 그 부근 땅은 살 수가 없는데 그 땅 주인이 마침 그 사업이 어려워져가지고 급매로 내놨대요. 몇 년만 기다리면은 10배 당산을 할 수 있는 거야. 얼만데? 나보고 한 5천만 보태래. 나머지는 걔가 살 건가 봐. 5천? 아 그만한 돈이 어딨어 우리가. 없지. 저 그래서 내가 생각해봤는데 있잖아. 저기 그 논산에 그 우리 선산 그거 조금만 팔아달라고 아버님한테 부탁하면 안 될까? 아 선산을 어떻게 팔아? 앞에 과수만 팔아 3천은 나올 거 아니야. 나머지는 대출받고 그리고 어차피 당신 물려주실 건데. 아 그래도 그렇지. 그게 선산인데. 아버님 어차피 내년 말에 그 딴 정리하신다고 그러셨단 말이야. 나 몰라. 아, 당신이 말씀드려봐, 그럼 한번. 남 일이야? 왜 이렇게 남을 알아야? 아버지 설득할 때 주시면 해봐. 되겠어, 그게? 아유, 진짜. 내가 한다, 내가 해. 아이고. 안 될 텐데. 설탕. 아,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어, 아까 여기다 수첩을 놓고 가서. 네. 어? 어, 이거요? 어, 고마워. 근데 이에 못 꼈다. 땅콩 껍질인가 봐. 네? 너 혼자 땅콩 먹었냐? 자기 여기 좀 털어야겠다. 비듬인가 봐. 예? 아 뭐야 좀 감어. 민정아 너 스타킹 나갔다. 네? 아 이제 어디서 풀리지? 이제 없냐? 아 아줌마 신경 쓰여 진짜. 아 무섭다 무서워. 이모. 어 윤영아 왜? 어, 코끝딱이 있어? 어 잠깐만 어디 있을 텐데. 아 근데 차 이모. 아, 뭘 그렇게 사사건건 지적하고 그래? 뭐? 아니 뭐 이빨이 못 끼었네 비듬 스타킹 나간 거 아까 우리 집에 와서도 남대문 열렸네 엉덩이 씹혔네 계속 지적했잖아. 어 그거? 아니 보이니까. 아, 보여도 웬만하면 참어. 소심한 사람들은 상처받아. 뭐? 정말? 이모 모르지. 이모가 계속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모 되게 신경 쓰는 거. 정말이야? 아 그러니까 보여도 그냥 못 본 척해. 별로 중요한 것도 아닌데 뭐. 아, 그래도 눈에 보이는 걸 어떻게 해. 아 보여도 좀 참어. 그렇게 상처받았나? 예 모르겠어요. 아빠. 언제 들어오실지. 예. 와. 또 응삼이 어머니야? 어, 야, 벌써 몇 번째냐? 열렬하시네, 열렬하셔. 야, 그 땅 되게 사고 싶은 모양이다. 아, 그래도 어쩜 한 번을 안 받으시냐? 심하시다. 우리 킹메이커께서 서쪽 하늘을 골고게 물들이신대잖아. 어, 안녕하세요. 아, 점심 먹고 있었구나? 예. 잘 썼어?
있어? 예. 왜 그러세요? 뭐 무전기인가? 저기 아니야 갈게. 예, 저, 예. 안녕하세요. 뭐 또 지적할 게 있었나 본데. 그런 거 같지? 근데 왜 말씀을 안 하시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디 가요? 예, 슈퍼예요. 왜요? 왜요? 아니야. 뭐야, 또 할 말 있는 표정 아니었어? 응. 그런 거 같았는데. 야, 떡볶이 사왔냐? 어, 미라 왔구나. 너 아직도 우리한테 화났냐? 언젠가 니들 사귀는 거 꼭 이른 된다. 아유, 무서워라. 두고 봐요. 야, 근데 너 뭘 만드는 거냐, 아까부터? 비행기 만드는데 잘 안 돼요. 비행기를 그렇게 접으면 안 되지. 그럼요. 줘봐. 비행기는 일단 이게 발을 접어서 말이야. 이쪽, 양쪽을 접어주고 그리고 이렇게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권재양 귓밥이 항상 많다 국물을 묻히고 다닌다 발톱이 길다. 야야 일어나봐 일어나봐. 왜? 왜 그래? 민아 너 이거 어디서 났어? 네? 이종이 이거 어디서 뜯어왔어? 뭔데 그래? 그거요 엄마 방에 있는 공책에서 뜯어왔는데. 뭐? 왜요? 계좌님 공채? 이게 뭐야? 권재왕, 귓밥이 항상 많다? 뭐야? 야, 수갑쟁이 때문이지? 어, 이거다 이거 이거 이거다 어, 이거다 어, 어, 큰아빠네? 뭐라고 쓴 거야? 남대문을 잘 열고 다닌다? 와, 씨, 야, 넘겨봐, 넘겨봐. 세상에, 영이, 다 있어. 인삼이, 인삼이. 어머, 세탁소 아저씨까지 있네. 야, 백일동 경비, 백일동 경비도 있어. 누구야? 누군데 이렇게 많아? 야, 할아버지다. 할아버지다. 한 장, 두 장, 세 장, 네 장, 와. 어, 이거 형이다. 어, 오빠. 어, 나다, 나다. 뭐 이렇게 많아?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두, 열여덟 개. 야, 언제 이런 거 다 보신 거야? 나는 요크루트 아줌마 제희 지현이 어 나 여기다. 와, 야, 요새 말 안 하신다 했더니 여기다 다 적어놓으셨나 봐. 야 진짜 무섭다 무서워. 우와, 우와. 진짜 많다. 민정아 아빠 큰일 좀 갔다 온다. 예 안녕하세요. 아 예. 아 웬일로? 요 앞에 친구가 쌀국수 집을 냈는데 다들 같이 가시자고요. 예. 예. 네. 먼저 가세요. 저 형네 집에 들렸다 갈게요. 그러세요. 사거리에 있거든요. 예. 민정이 마스카라가 자주 번져 있다. 이빨에 립스틱이 잘 묻는다. 스타킹에 줄이 자주 가 있다. 권재황 귓밥이 항상 많다. 코털이 자주 나와 있다. 국물 등을 옷에 묻히고 다닌다. 바지가 흘러서 팬티가 자주 보인다. 비듬이 많다. 손톱에 때가 많다. 양말 바닥이 항상 더럽다. 예. 얼른 가자. 아, 예. 예. 가자, 그 집 쌀국수가. 어머, 내 정신 좀 봐. 지갑을 안 갖고 나왔네. 잠깐만. 네. 야, 뭐야, 뭐야. 또 뭐 할 말 있는 거 같지? 형 보는 거 같은데? 그래.
내가 뭐 또 걸릴 게 있나? 아, 봐봐. 뭐지? 뭐야? 나 걸릴 거 없는데? 뭐야? 뭐야 진짜? 몰라.